레몬밤 다이어트 효과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봅시다. 레몬밤 다이어트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기사도 많고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블로그에서도 인기가 많더군요. 시중에 레몬밤을 가루로만 만들어서 팔고 다른 성분들과 복합체로 파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건강식품으로 등록된 레몬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인정 원료로 레몬밤 추출물 혼합 분말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레몬밤 단독이 아니라 레몬밤과 다른 것들의 혼합 분말인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레몬밤과 뽕나무 잎 추출물, 인진쑥 추출물 이 세 가지를 합한 혼합 조성물만이 체지방 감소 효과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레몬밤 자체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몬밤을 갈아서 만든 분말이나 레몬밤 차는 인정받은 게 없다는 거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조성인 위의 제품 OBX를 논문을 찾아보면 3편이 나옵니다. 조성물로 찾아보면 6편이 더 나오고 관련된 논문은 총 9편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레몬밤 추출물을 ALS-L1023이라고 하여 이를 이용한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레몬밤 추출물을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혈당 강화, 콜레스테롤 강화, 혈관 신생합성과 관련하여 논문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살펴보니 제약회사인 한미약품이 안지오랩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고 지방세포의 신생혈관 생성을 막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혈관 증식성 망막증 치료에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가 꽤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짜투리 지식으로 항암제인 아바스틴이 눈의 황반 변성에도 사용되는데요. 혈관 신생합성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슥 넘어갑시다. 각 논문들의 제목들과 실험 사진들 몇 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비트로와 인비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효과가 강하진 않지만 체중 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에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하였고 어느 정도 체지방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 가루나 차로 레몬밤만 먹으면 레몬밤의 기능 성분 및 유효 성분은 로즈마리닉 액시드입니다. 구성 성분을 보면 로즈마리닉 액시드가 32.4mg은 되어야 합니다. 100mg당 라벤더는 1.7, 로즈메리는 7.2, 레몬밤은 3.6mg으로서 레몬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100g당 들어있는 양입니다. 100g을 먹어야 한다면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진에 한 통씩을 드셔야 겨우 충족이 되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3개가 조합된 OBX도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레몬밤, 뽕나무, 인진쑥의 고농축조합인데 여기서 뽕나무와 인진쑥도 빠지고 함량이 적은 그냥 레몬밤 분말, 레몬밤 차를 살을 빼기 위해 먹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몬밤은 2g 이상의 레몬밤을 드신다면 부작용이 상승하는데 두통, 배뇨통, 체온 상승, 메스꺼움, 구토, 위통, 어지러움, 천명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차로 드실 때 만약에라도 나타난다면은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레몬밤 혼합 제품만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냥 레몬밤 가루나 차는 다이어트 효과가 없고 그만큼 양을 드신다면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발전하는 바른약 사용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